CME와 함께하는 해외 선물 온라인 교육. 5월 첫 거래 고객이라면 7만 원 상당의 온라인 교육이 무료. 해외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성장기업 분석팀 남현정입니다. 오늘은 라파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파스는 마이크로 니들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마이크로 니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흔히 붙이는 패치 안쪽에 매우 작은 니들이 붙어있는 특수한 형태의 패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이크로 니들 패치는 글로벌하게도 이제 막 개화한 시장이고 아직까지는 주로 화장품 사업, 특히 뭐 여드름과 같은 화장품 패치 사업에 많은 부분이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에는 의약품 패치로도 영역을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라파스의 경우에도 이 화장품 사업 부분에서만 매출액이 90%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이번 1분기 화장품 사업 부분 매출액은 56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62%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코로나 여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정적인 성장 모멘텀을 보여준 것은 동사가 가진 마이크로 니들의 브랜드 가치를 보여주는 잣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올해 국내 대형 ODM 거래처 신규 확보 및 자동화 설비 구축, 또 자사 브랜드 아큐로패스의 비중 확대로 지속적인 매출 성장과 이익단 개선이 전망됩니다. 동사는 이와 같은 화장품 사업 부분뿐만 아니라 향후에는 의약품 패치제로 파이프라인을 확대시킬 계획입니다. 주목해볼 만한 포인트는 올해 개시되는 임상 파이프라인만 3개라는 것입니다. 3개는 크게 알츠하이머, 골다공증, 알레르기성 천식 패치로 나눠집니다. 먼저 부갑성선 호르몬 성분의 골다공증 치료제 패치는 올해 3월 주사제와의 생물학적 동등상을 평가하는 국내 임상 1상이 승인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약품 패치제의 경우에는 동일한 성분을 통해 제형 변경 작업만 겹치기 때문에 생물학적 동등성만 입증된다면 바로 신속한 상업화가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의 골다공증 치료제의 경우에는 주사제였고 라파스는 이 주사제를 패치제로 제형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주사제를 패치제로 변경하는 경우는 아직까지 식약처의 임상 가이드라인이 부재합니다. 따라서 임상 1상 이후, 즉 생물학적 동등성 실험 외 이후에도 추가적인 임상 시험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사와 동일하게 부갑성성 호르몬을 원료로 하는 마이크로 니들 패치 경쟁 임상 파이프라인으로는 미국의 조산호파마의 임상 2상 또는 라디오스 헬스의 임상 3상 진행 중인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판 중인 약물은 없기 때문에 동사의 임상 속도가 비록 1상이라고는 하지만 신속한 허가가 가능하다면 빠르게 시장을 침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령제약과 공동 연구 중인 알츠하이머 치료제입니다. 알츠하이머 치료제의 경우 지난 5월 27일 국내 임상 1상 IND를 승인받았습니다. 이런 도네페질 마이크로 니들 패치제 같은 경우에도 연구자 임상 외에 글로벌하게 제약사가 진행하는 FDA에 등록된 임상이 없기 때문에 허가 이후 앞선 시장 선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레르기성 천식 치료제입니다. 알레르기성 천식 치료제의 경우에는 환자를 대상으로 국내 임상 1상을 올 하반기에 착수합니다. 현재 상업화된 제품은 주사제로 매주 3년간 투여해야 한다는 단점으로 환자들 사이에서 복약 순응도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허가 시 이와 같은 편리한 패치제 기반을 제형으로 알러젠 면역 치료 시장 내 신속한 침투가 전망됩니다. 동사는 이와 같은 세 가지 의약품 패치제뿐만 아니라 백신 패치 개발 역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주목해볼 만한 것은 2018년 글로벌 백신 업체인 세럼 인스티튜트와 물질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입니다. 올 상반기 물질 이전이 일어났어야 됐는데 인도의 코로나 사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 코로나 사태가 완화되는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소아마비, 비형 간염 균주 물질 이전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이 세럼 인스티튜트 오브 인디아는 인도에 존재하는 백신 회사로서 WHO에 공급하는 결핵 백신이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합니다.
글로벌하게 봤을 때 이와 같은 회사가 먼저 라파스에 손을 잡은 것은 라파스의 제형에 대한 어느 정도 신뢰성이 확보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핵 백신 개발을 위해 작년 4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결핵 환자의 객당으로부터 추출한 신균주를 이전받았습니다. 이 신균주의 이름은 MPG로 기존의 결핵 백신에 쓰였던 BCG 균주와 달리 체온에 민감해 몸속에서 증식하지 않아 병원성이 없고 또 동물 실험을 통해 소량에서도 월등한 면역력을 확인하였습니다. 동사는 제재 연구를 마치고 22년 임상 1상 진입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화장품 사업뿐만 아니라 의약품 패치제 3개, 백신 패치제 2개를 포함하여 많은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마이크로 니들 패치의 국내 선두주자로서 향후 좋은 임상 데이터를 도출할 것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성장기업 분석팀의 남현정이었습니다.